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건강똑똑 포도막연편 진행을 맡은 헬스조선 이예나 기자입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눈이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오래 간다면 또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포도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력 감소, 충혈, 비문증, 통증 등이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한 포도막염의 경우 실명의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성에 비해서 포도막염은 인지도가 낮아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포도막학회 함돈일 회장님을 모시고 포도막염의 증상부터 치료, 동반 전신질환 등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포도막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함돈일입니다. 오늘 포도막염이 어떤 질환이고 환자분들께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이 시청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포도막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포도막염은 쉽게 이야기하면 눈 속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 질환을 말합니다. 포도막은 눈의 외벽을 구성하는 혈관막인데 대부분의 염증이 혈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눈썹 염증을 포도막염으로 말하게 됩니다. 포도막염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염성 포도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자가 면역, 약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로 보면 자가 면역으로 발생하는 포도막염이 가장 많습니다. 또 포도막염은 발생하는 장소가 중요한데 눈의 앞쪽, 중간부, 뒤쪽 또는 눈 전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이 눈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가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포도막염이 흔한 질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은 어느 정도고 또 포도막염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세계 여러 나라의 보고를 연구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약 10만 명당 5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평원 자료 분석을 통하여 매년 평균 1만 명당 10명 정도의 포도막염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적어도 5만 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도막염 유병률은 1만 명당 약 17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구를 고려하면 적어도 거의 9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에 간 환자들만을 조사한 수치이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분들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도막염의 발생은 유전적, 환경적, 신체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도막염이 다른 분들에 비하여 더 잘 생기고 감염이 많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역시 포도막염이 더 잘 생기고 면역이 감소된 분들도 역시 더 잘 생깁니다. 포도막염이 잘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전, 환경, 신체, 기타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에서 6%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강직척추염과 더불어 포도막염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결핵 감염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특히 결핵이 감염된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포도막염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신체적인 요인으로는 항암 치료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역시 감염성 포도막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포도막염의 주된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포도막염의 중요한 세 증상은 충혈, 통증, 시력 저하입니다. 그런데 세 증상이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혈의 경우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통증과 시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포도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환경적, 신체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없는 포도막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이런 포도막염은 어떻게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혈이 없는 포도막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처럼 의사표현을 잘 못하고 또 이상이 있어도 그게 병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눈티 쪽에 발생하는 일부 포도막염에서는 상당히 진행되어 시력이 떨어질 때까지 충혈, 통증, 시력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 포도막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험군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위험군은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염, 배체트병, 전신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발생하는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 관련 포도막염은 대개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합병증이 발생해서 시력 상실이 클 수 있습니다. 어른에 발생하는 배체트병 포도막염은 초기에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일반적인 치료로는 시력 상실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거나 장기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감염성 포도막염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높은데 예를 들면 바이러스 망막염은 시력이 감소된 다음에 치료를 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포도막염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충혈이나 통증은 다른 안구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막염 같은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포도막염과 다른 안구 질환의 증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증상 모두 다른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구별점들이 있는데요. 충혈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결막염과는 달리 검은동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결막염일 때는 검은동자 주변보다는 결막 전체에 충혈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간혹 발생하는 결막 출혈이 있는데 흰자 위에 이제 빨개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출혈이 발생되면 충혈과는 달리 혈관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이제 차이점인데 흰자위가 빨갛게 되는 결막하 출혈에는 다행히 시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통증의 경우에는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비교적 둔탁한 통증이 오는데요. 결막염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이물감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이물감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둔탁한 통증이라는 게 약간 어떤 통증을 말하는 건지 결막염 때 막 가려워서 손으로 비비고 싶고 뭐 그런 통증하고는 달리 뭔가 띵하게 지금 통증이 오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포도막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포도막염의 장소와 원인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감염에 의한 포도막염은 당연히 해당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구충제 등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자가 면역인 경우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종양인 경우는 당연히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감염성 포도막염 중에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포도막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가 면역 포도막염의 치료를 이야기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좋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간에 빨리 염증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포도막염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주사하거나 먹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먼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이나 아스피린 같은 감기약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피부 여드름이 심해질 수도 있고 월경장애나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 고용량을 사용하고 안전 수준으로 약을 감량하게 되는데 단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로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면역 억제제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치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치료약들은 모든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경험 많은 안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이런 일반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역 억제제로도 염증이 감소되지 않으면 항체 같은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하는 신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는 TNF-알파 억제제이고, 기존 약들과는 달리 특정 분자를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배체특변 같은 심한 질환에서 이런 약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을 사용하려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결핵감염이 발견되면 결핵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감염 질환이 있으면 주의를 요하고요. 그러나 생물학적 제제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 질환, 자가면역 질환, 종양의 발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 안과 전문의의 세심한 점검을 받으면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막염 치료를 하면 악화됐던 시력이 예전처럼 회복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면 눈 구조에 손상이 발생해서 회복이 불완전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빈도는 낮지만 일부 심한 포도막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최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여도 시력 상실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포도막염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HLA-B27 관련 포도막염은 대부분 한눈에 발생하고 두 눈이 번갈아가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시력 상실 없이 잘 지낼 수 있지만 재발이 흔한 편이라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직 척추염이라는 목관절과 허리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내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강직 척추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약 25%에서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배체트병은 눈 염증이 매우 심하게 시작할 수 있고 혈관 폐쇄를 동반할 수 있어서 시력 상실률이 최고로 높았던 매우 위험한 포도막염입니다. 따라서 배체트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눈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과에서 배체트병으로 진단을 아직 받지 않으신 포도막염 환자분들도 만약 구강궤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부 발진이나 궤양이 있으면 배체트병의 유무를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배체트병 포도막염이 발생하면 안과에서는 처음부터 고강도의 치료를 시작하고 생물학적인 제제도 조기에 사용합니다. 다행히도 배체트병 관련 포도막염 환자의 발생 빈도가 최근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관련 포도막염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질환 발생률이 늘어서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 포도막염 중에는 희귀하지만 급성 망막회사와 같은 매우 치명적이고 시력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은 포도막염 질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 포도막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눈 림프종의 증가도 문제입니다. 눈 림프종이 있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기존 포도막염 치료에 크게 호전되지 않고 계속 염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요한 점은 눈 림프종 환자의 상당수가 뇌 림프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최근 새로운 항암제와 같은 약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약물 관련 포도막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드물지만 최근에는 문신 관련 포도막염도 보고되고 있는데, 문신에 사용되고 있는 잉크 성분이 포도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럼 문신을 눈에 할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신을 이제 피부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사용하는 잉크가 네. 지금 눈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문신을 하고 나중에 눈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요새 문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다면 회장님, 그 포도막염은 특히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재발이 잦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포도막염 재발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가면역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전신상태와 관련이 많습니다.
대개 매우 피곤하거나 과도한 작업을 많이 했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전신 면역력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재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재발한다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포도막염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포도막염은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대개의 경우 큰 시력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질환이다 보니까 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이 무엇인지를 알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안과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포도막염이 맞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포도막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포도막염 관련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 언제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들어가서 꼭 보고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포도막염의 증상부터 치료, 동반되는 전신질환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포도막염의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함께 증상이 있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도막염에 대한 좋은 정보 들려주신 함돈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